여기가 그 유명한 수포카이 성지. 아, 이제 많이 사라졌네, 우리 아이들이.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도산대로. 핫스파터, 우리 잼민이들이 많이 오는 그 거리인데요. 여기가 바로 슈퍼카의 성지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꿈에서 신나게 샀던, 여러분들을 속였던 그 차입니다. 블루의 베이시트. 다시 봐도 진짜 감동이네요. 오늘 이것도 꿈이야? 이거 뭐야? 실제야. 이것이 이제 그 5억 5천짜리 페라리 F8 스파이더. 저 뒤에 포르쉐가 좀 불쌍해 보이는데? 배기음도 소리밖에 안 나고. 아니, 오늘 사실 요 911 터보 S 991 버전 이거 이제 타시는 지인분께서, 아, 이제 오늘 페라리 한번 몰아보고 페라리를 살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도 오늘 따라 나왔거든요. 이거 꿈속인가? 자, 이게 바로 제가 꿈속에서 봤던 그때 그 페라리. 지금도 꿈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페라리하고 911 터보 S를 타면서,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페라리의 옆자리를 한번 타서 요 991하고 누가 더 빠른지, 페라리 F8 스파이더 대 포르쉐 911 터보 S 누가 더 빠를까요? 991 터보 S 차량인데 여기 옵션까지 다 해서 3억 4천 주고 뽑았어요. 이거를 8개월 정도를 기다리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차였는데 이제 992가 나오면서 이제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게 바뀌었죠. 사실 이게 제 꿈의 차였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옵션 가죽을 다 휘두르고 사치 옵션까지 다 넣었어요. 여기 요 차에다가. 아, 이거 뒷좌석은 거의 그냥 짐 싣는 용이네 완전히. 911은 요 뒷모습하고 요 대각선, 요 엉덩이 부분, 요 부분이 예술이죠. 네, 어때요? 페라리 운전 처음인가요? 어때요? 지금 긴장, 좀 살짝 긴장 중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업을 한번 누르면은, 그렇죠, 이제 갈 거예요. 오토잖아 지금. 네. 오, 간다 간다. 아, 지금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그 991 터보 S 이제 운전하고 계신데, 오늘 페라리를 한번 몰아보고 감동이 느껴지면 구입을 하고, 감동이 안 느껴지면 구입을 안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 좀 찍으러 이렇게 우리 잼민이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제 F8이 5억 5천대고, 저 뒤에 이제 따라오고 있는 911 터보 S가 지금 3억 4천인가? 그 정도 가격대에서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머리 안 만지고 길 잘했어요. 어차피 엉망이 되니까. 네, 이런 데서는 모자를 쓰거나, F8을 탈 때는 모자를 쓰거나 그냥 머리를 감지 말고 오세요. 알아서 바람이 감겨주니까. 사실 실내 이런 부분은 포르쉐가 훨씬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뭔가 대충 만든 느낌? 그리고 이제 조수석에서도요, 이게 이 RPM을 보면서 같이 속도를 즐길 수가 있어요. 이런 마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포르쉐가 더 좋지 않나. 핸들 부분만 좀 페라리가 멋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포르쉐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뒷좌석에 이제 살짝 약간의 짐을 좀 놓을 수가 있고요. 요거에서 이제 바람이 안 들어오게 요걸 올려가지고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레이스 모드. 아, 이거는 운전하는 것보다 옆좌석이 더 무서워요. 터보에서 어디 갔지? 터보에서 쫓아오질 못하고 있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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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8 스파이더를 타고 지금 강남 거리를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일 때는 제 차였는데 이제는 남의 차라서.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배기음이 계속 우르릉 들려오니까 횡단보도 분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보고 지나가. 왜 안 보지? 횡단보도 분들이 원래는 많이 봤었는데 좀 이제 질린 것 같아요. 지금 페라리는 진짜 이렇게 직접 타보고 온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이 포르쉐와 다른 이 감성, 이 남자다움. 포르쉐가 살짝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성미가 있네 이랬다면은 얘는 그냥 쌍남자. 람보르기니는 그냥 거의 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는 제가 우라칸만 타봤는데 그것만 해도 일단 자연음기라서 배기음부터 그냥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F8 같은 경우도 이제 터보로 바뀌긴 했는데요, 포르쉐에 비하면은 그래도 배기음은 훨씬 좋아요. 계속 뒤에서 웅웅웅웅웅웅 보죠. 근데 포르쉐는 배기음이 좀 아쉬워요. 좀 뭔가 탈탈탈탈 거리는 느낌이라 이런 마초적인 배기음이 없었어요. 요 터널 배기음. 오, 야, 다산동에 페라리가 등장했다. 아파트에 소리 지르겠는데요? 우회전이요. 네, 카트라이더예요.
없어 멘트를. 에? 유튜버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거 감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유튜버야 이게. 확실히 터보에서는 진짜 훨씬 더 편안하고 데일리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속력은 진짜 페라리 못지않네요. 저번에 내 꿈속에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제가요? 아, 네, 그쵸. 딜러분 아니셨어요 꿈속에서? 아싸 팔았다. 제가 좀 하다가 네. 다른 것도 이제 한번 좀 직업 아. 다른 체험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아, 더 신나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법규를 또 지키고 해야 되니까 아, 법규. 아무리 네. 촬영을 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네. 여기는 또 이제 입담이 좋으셔서 포르쉐를 타니까 또 유튜브 각이 좀 나오네요. 그리고 확실히 진짜 페라리하고 포르쉐하고 명확하게 다른 점들이 있네요. 진짜 페라리는 그냥 야성적인 맛에 기계적인 느낌이 없고 정말 예전에 그 슈퍼카 그런 느낌이고 이 포르쉐는 좀 더 컴퓨터적이고 안정적이고 진짜 데일리카로 진짜 충분히 쓸 수 있는. 아까 진짜 F8로 탈 때 방지턱 넘을 때요. 아 진짜 이거 탈까 말까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방지턱 넘을 때마다. 근데 돈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만약 5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페라리를 살 것 같아요? 아니면 포르쉐, 람보르기니 어떤 걸 살 것 같아요? 아, 그 중에서만 골라야 되나요? 네, 좀 이제 슈퍼카, 스포츠카를 아, 산다고 하면. 스포츠카를 산다고 하면? 네. 이걸 어렸을 때 사실은 좀 다 접해봤었어요. 하다 네. 보니까 지금은 좀 또 그나마 좀 편한 거? 아, 좀 편한 걸? 그 중에서 굳이 고르라고 하면 저는 포르쉐를 살 것 같고요. 911이요? 911, 이번에 뭐 새로 이제 신형 나온 9V 뭐 터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선호를 할 것 같고 어차피 같은 5억대라고 하면 9V 한 대, 터보 S 한 대, 뭐 SUV 뭐 지박에 내지는 아, 뭐 레인지 환, 뭐 신형 나오는 거 환상의 조합이다. 그렇죠. 저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조합으로 해서 그렇죠. 조합으로 해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저 충분히 뭐 감성적이고 좋은 건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편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배기음에 아쉬움은 없어요? 배기음도 예전에는 뭐 튜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충분하니까 네. 요즘 뭐 차도 워낙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예전 같은 사운드를 내기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들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 진짜 그 페라리는 기름 먹는 하마네요. 지금 저희 운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름 경고등이 떠가지고요. 또 기름을 느끼십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꿈이 이렇게 네. 스포츠카, 슈퍼카 몰면서 그 다 같이 막 떼비냐에서 예. 막 커피 마시러 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런 게 꿈이었었는데 오늘 꿈을 이루게 되네요. 아, 오늘도 꿈입니다. 페라리가 성공했어. 페라리가. 저는 왜 조수석만 타는데 진이 빠졌죠? 원래 그 조수석에 타시는 분들이 왜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언제 서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네. 몸이 긴장을 안 하는데 조수석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언제 쓸지 언제 갈지 차 앞차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게 부닥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원래. 네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갈비 먹으러. 하고요. 이런 브이로그를 찍어보다니 한 번도 안 찍어봤는데. 아이고 저희가 이 갈비를 먹고 이따가 토하면 어떡하죠?